가슴 떨리는 랜덤으로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본격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 컬트 감해. 네. 자,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 저품격 컬투 음감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아, 오늘은 좀 특이한 조합입니다. 네. 시인과 가수가 같이 나왔어요. 네, 네. 예, 예. 아, 저의 상당한 절친이고 제가 좋아하는 형, 아, 스타 시인 겸 스타 작사가, 예, 원태현입니다. 예. 네, 그리고 아, 인사하고 인사하고. 네, 인사. 인사하지 말까요? 먼저 인사. 스타 시인 겸 스타 작사가 원태현입니다. 아. 자, 원태현 씨의 뮤즈, 하도 사랑에 목말라가지고 이제는 사랑을 죽여버린 우리 유미 씨까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유미 씨도 어서 오세요. 아, 우리 유미님. 와, 유미 씨가 예, 예, 인사 좀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미입니다. 야, 야, 유미 씨가 컬투 쇼에 9년 만에 나오시네요. 네, 너무 오랜만이죠. 9년이요? 어, 9년 만에 2013년에 나오시고. 와,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네, 뵙고 싶었습니다. 예, 싱어게임 네. 잘 봤어요. 네. 저도 얼마 전에까지도 그 저 아바타 싱어. 아바타 싱어. 그래서 그때 오셔가지고 뵀었거든요. 노래 너무 잘하시죠. 아, 그럼요.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떨어졌지. 아, 떨어졌어요? 아, 이렇게 잘하는데 떨어졌어, 어떻게? 네. 네가 떨어뜨렸니? 제가 또 저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오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라. 어, 그러니까. 너무 놀랐네. 와. 두 분은 오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인연이 돼서 작사를 하시고 또 원래 잘 알았어요? 사랑을 언제나 목마르다 작사할 때. 아, 이것도 네. 원태현 씨가 하신 거예요? 네. 와. 어, 가사 좀 쓰는구나 형. 저는 쓰신 거 보고 이때 잘 썼어요. 이때 잘 썼어요. 와, 그래서 이번에 또 인연이 되었고 신곡 가사를 또. 네, 노래를 제가 받았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 아 멜로디가 너무 뭐 어떻게 본인이 써보려고 그랬구나. 네,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를 이길 사람은 원태현밖에 없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써주시면. 네, 그래서 원태현 선생님 오빠께 전화드려. 선생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어, 전화가. 네. 선생님. 유민데요. 사랑은 언제나 옥마다를 이기려고 20년 동안 제가 별짓을 다 했는데 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원태현인 것 같아요. 어... 어... 와, 섭외를 기가 막히게 하죠. 전화를. 그 뒤로 한 달 8일 걸렸습니다. 한 곡 가사 쓰는데. 예. 네. 야... 야. 그래서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어요 지금. 아니 3266님께서 원태엽님은 크크크크크 늘 술 취한 바이브세요. 아니, 저번에 컬투쇼에서 나오셔도 되게 재미가 있고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네. 오늘도 여전하게 맨정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 보이나요? 바로 아, 술 취한 앞자리에서 술 취한 사람들 특징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그래요. 그렇게요라고. 어.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죠. 야, 아니 괜찮아요. 네. 아, 우리 유미님에 대한 문자를 지금 보는 라디오 쳐다보시는 분이 네. 아, 이렇게 보내주세요. 주동찬님이 유미님 처음 뵙는데 이래 예쁘신 줄 아, 이거 경상도 사투리인 것 같다. 아, 유미님 처음 뵙는데 이래 예쁘신 줄 몰랐습니다. 노래 실력만큼 아름다운 미모세요. 오. 야, 막 미모 막 살아있네. 식사는 하셨나요 두 분? 점심 안 드셨어요? 너무 긴장돼서 못 먹었어요. 아마. 아, 아 진짜? 네. 왜 긴장을 하셨어요? 안 너무... 나오신 분도 아니고. 아 원태현 씨와 같이. 컬투쇼 때문은 아니고. 원태현. 아, 이게. 아. 원태현. 원태현 씨가 방송에 실수할까봐 긴장하셨다고요? 네, 너무 긴장돼. 늘 술 취한 바이브라고 하시니까. 너무 긴장해. 나라도 잘하고. 나라도 잘. 둘 중에 한 명은 잘해야 된다. 어, 좋습니다. 오늘 그 음감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컬트 음감회 두 분은 처음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신곡을 홍보하러 왔어도 돌림판에서 돌려서 나와야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걸려야지만 라이브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사랑한 죽었다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돌려서 나와야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오늘 신곡 사랑은 죽었다와 사랑은 언제나 못 마르다가 나오면 직접 라이브로 불러주신다고 했는데 안 나오면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못 부르는 거예요. 꽝 나오면 네, 그냥 네. 가는 겁니다. 꽝이 세 번 연달아 나오면 그냥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야, 뒤에서 보셔도 되고요. 예예예. 예, 예. 방청하고 가셔도 되고요. 예, 상관없습니다. 예. 우리 원태현 씨는 신곡 그래도 작사하기 때문에 꽝이 세 번 나오면 같이 가는 거예요. 예예. 예. 다 내가 한 거네. 어, 그렇죠. 네, 본인이 작사한. 선생님께서 하신 가사. 거예요. 다. 나를 잊지 말아요. 샴푸. 방콕 씨. 이거 다 작사하신 거예요. 별. 백지영 씨의 그 여자. 백지영 선배님의 그 여자. 저 지하 씨의 술 한 잔이에요. 언제도. 예. 돌려 돌려요. 저기서 던져요. 아니 뭘 던져 던지기는. 아니요 다트가 아닙니다. 다트 아니에요.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내가 돌릴게. 네. 네. 아. 자 일단 잠깐만 일단 그러면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하나. 자, 왜, 김현철 왜 그래 그 노래 있죠. 그 노래 작사하셨죠.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박명수의 바보에게 바보가, 신승훈의 나비효과, LPG라는 그룹의 술 한잔해요. 아니가 장동건 이효리, 지하의 술 한잔해요. 백지영의 그 여자, 오렌지 캐러멜의 방콕시티, 애프터스쿨의 샴푸, 허각의 나를 잊지 말아요. 작사가 원태현입니다. 야 유미 씨가 부른 명곡도 세 곡이나 들어 있습니다. 예, 여기 예, 사랑은 죽었다도 신곡을 작사하셨고요. 네.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아 그리고 유미 씨의 별. 별. 네. 아 이거는 원태 씨 작사 아니죠? 별은. 네. 저 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별도 네. 좋아해요. 자 이제 원태 씨 돌려주세요. 자 실제로 꽝 나와서 간 팀이 많아요. 오. 실제로 진짜로. 자 원태 씨가 돌립니다. 예. 나비 효과. 아, 아깝다 한 칸. 네, 우리 신승훈 형, 신승훈 씨의 나비 효과가 나옵니다 지금. 자, 돌려서 나온 노래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네. 야, 이렇게 그, 듣다가 꽝 나와가지고 가신 분들도 있고요. 원태현 씨는 이제 저작권이 나오겠죠. 이 노래는 언제 나왔던 노래예요? 10년 정도 됐어. 아니 2008년에 나왔던 노래래요. 14년 전에 나왔어. 4년 전에 나왔고. 예, 14년 전에 나왔던 노래. 이 노래 아주 깨끗한 유리창 햇살 밑에서 써 깨끗해요. 아, 노래가 깨끗해. 아 그래서 가사가 리모컨을 들고 TV를 보다가 드라마가 슬퍼 끄고 말았어. 아무것도 없는 화면을 보다 사랑도 이렇게 꺼진 걸 알았어. 아. 시적이다. 가사 잘 써요. 네. 네. 작사가요. 네, 마이크 좀 가까이 써주세요. 라디오입니다. 저 작사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원태현 씨가 가장 애착 가는 곡이 바로 이 곡이라고 어디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아닌데요. 사랑은 죽었답니다. 바뀌었구나. 바뀌었구나. 이겼구나. 이겼어요. 그럼 내가 나를 이긴 거네? 그러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럼 나한테 진 나는 어디 간 거지? 예? 아닙니다. 설태한 씨가 설태한 씨가 작가님 빠르게 달려서 오셨나요? 머리가 산발. 예예. 내 머리 박스 바른 건데. 아 되게 어디 영화에서 본 캐릭터 같은 느낌 많이 나네. 그죠? 예. 느낌이 그죠? 센터가 강하세요. 김선영 씨가 원태현님 류크를 닮았어요. 만화 데스노트의 사신 캐릭터를 닮았답니다. 그 데스노트. 어머. 비슷해 느낌이. 눈 좀 크게 떠봐요 형. 눈 좀 크게 떠봐 한 번만. 이거 크게 뜬 거야. 이제 여기까지만 들어도 네. 이제 저작권이 충분히 나오죠. 일단 이제 돌려볼까요 유민 씨가. 두 번째 돌립니다. 나나나나나나나. 제발. 나와. 샴푸가 나왔군요. 샴푸입니다. 샴푸. 예. 애프터스쿨의 샴푸. 샴푸. 원태현 씨 저작권이 또 나오겠군요. 네네. 전지적 샴푸 시점에서 쓰여진 원태현 작사 중 가장 충격적인 곡이라고. 네. 곡이라고. 이 머리 감다가 영감이 떠오르셨나 봐요. 네. 아 진짜요? 아니요. 2011년에. 어허. 샴푸가 되고 싶어 그대의 머리카락에 나 흘러내리며 짙은 나의 향기로 그대를 감싸고 싶어. 야. 야.
혹시 너 별별별 이유로 나를 슬프게 하면 너의 눈을 따갑게 할 거야. 와, 앙증맞은 가사를. 와, 내가 저 사람을 잘하는데 너무 안 어울려. 하지만 별별별 이유로 나를 기쁘게 하면 온몸을 다 감싸줄 수 있어. 되게 은유적으로 굉장히 딱딱 이해가 딱 되는 본인이 샴푸가 된 거죠. 네, 샴푸가 된 거예요. 맞아요. 내가 된 건 아니고 이 애프터스쿨이 된 거지. 그렇죠. 아, 이게 가사 내용이 쓰시면서 된 거죠. 이렇게 아무도 너를 갖지 못하게 나를 묻혀둘까 내 향기는 지울 수 없는 걸로. 그러니까 애프터스쿨의 멤버가 빙의가 된 거죠. 착 쓴 거죠, 맞죠? 오늘은 내 얘기는 안 하고 유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내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돌려서 나와야지 할 수 있다니까요. 여기 라이브 이런 거 운 좋으세요? 저요? 전 꽝 똥손이에요. 내가 돌려줄까요? 어, 우리 아이가! 아이가? 뭐야? 좋아요, 지금 우리 좋아. 앞에 초등학생 아이, 여자아이한테 손을 빌려봅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자, 돌려 봐요. 자, 돌려. 세게 돌려. 돌려. 어! 자, 과연 간다. 자, 과연 우리 초등학생 아이의 금손일지. 사랑은 죽었다와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사이에 바보에게 바보가. 잘했어. 이게 우리 원태현 씨가 박명수 씨의 그 결혼 러브 스토리를 듣고 결혼 선물로 이 곡을 써줬대요. 진짜 이렇게 절절한 사랑을 한 거예요, 박명수 씨가? 제가 듣기에는 그랬어요. 그래요? 반대가 그 여자분 쪽에서 심했다고. 아, 반대가 심해서. 아. 나 이제 목숨을 걸고 세상 아픔에서 지켜낼게요. 보내주신 이 사람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 겁니다. 바보도 사랑합니다. 와. 박명수 씨가 이제 처음으로 오피셜하게 본인이 바보라는 걸 밝힌 거죠. 제가 밝혀드렸습니다. 밝혀드린 거죠. 밝혀드렸습니다. 박명수 씨가 이 곡을 받고 뭐 따로 뭐 어떻게 보답을 좀 해줬습니까?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고맙다 우유 씨. 사랑합니다. 어머 노래하고 있어. 어머. 보내주신 이 사랑. 원태현 씨 노래하는 건 못 들어봤죠? 술 안 먹었어요. 네. 계속 좀 더 해줘봐요. 나 이제 목숨을 걸고 세상 아픔에서 지켜낼게요 이 사람을. 아, 좋다. 황치열 씨 나중에 새 신곡 낼 때 작사 한번 부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써 주실 건가요? 마이크 좀 가까이. 네. 라디오라고. 써 주실 건가요? 그러면요. 영광입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제 신곡도 좀 써 주실 겁니까? 생각해 볼게요. 알았어. 잘생기셨다. 아, 저요? 아, 감사합니다. 나는 이름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항상 황치열. 치열, 네. 본명이에요. 본명이세요? 예. 치자 돌림이 치민, 치원, 치열 이렇게. 예. 이름이 무슨 유덕화 뭐 이렇게 무사 같은 그런 이름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치열이라는 이름을 치면 약간 학문 관련된 병명이거든요. 학문. 그죠? 아, 치열. 그래서 저는 약간 조금 안 좋아했었는데. 치혈, 치루 뭐 이런 거. 치질 뭐 이런 거. 약간 홍콩 배우 느낌 있어요. 이름. 예. 지금 황치열 씨 언급하시면서 시간 보낼 여유가 좀 있으신가 없습니다. 봐요. 없습니다. 예. 저를 할 그게 없습니다. 지금 나와야 돼요. 자, 마이크를 좀 가까이 써주시고. 끝난 거예요 이제. 아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거예요. 자, 돌려요. 네. 좀 더. 내가 한번. 예. 원태 씨 한번 더 돌려보세요. 예. 자. 우와. 술 취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렇게 안 돼. 그런 건 안 돼. 돌려야 돼, 시원하게. 예, 시원하게 돌려야 돼. 야, 던지는 거 없어. 다트 아니에요. 예. 네. 자, 돌렸어요. 아! 별이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별. 원태현 씨가 작사하지 않은 별. 아, 너무 아까워요. 이게 미녀는계로 OST. 아, 이 노래 진짜 좋아. 저는 미녀는계로 뮤지컬을 제가 했었어갖고. 예, 이 별이란 노래 너무 좋아해요. 당신 얘기할 때 지금.
예. 예. 내 얘기라도 해야지 어떡할 거야. 어제 노래는 깔리는데. 내가 얘기할게. 사랑은 죽었다. 이 노래를 저는 저기 바다 씨하고 카라의 박규리 씨가 이 역할을 했었어 갖고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사 진짜 좋아요. 2006년도에 나왔던 노래예요. 컬투쇼가 2006년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7년 됐습니다. 이 가사가 제일 좋은 걸 이유가 제목이 별이기 때문에. 예. 거의 다 연관이 안 돼. 진짜. 어. 왜 별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좋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왜 별로 지셨어요 제목을? 작사가한테 한번 물어봐 나중에. 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 그 영화 주인공이 가수이잖아요. 어.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 스타. 그 네가 작사한 거예요? 나를 위로해주는. 아니요 제가 제작사는. 아 그래서 저 유미님 라이브로 좀 별 듣고 싶다고 장세정 씨가 좀 저를 보내요. 어퍼스 좀 불러주세요. 간다 간다. 잊지 못할 만큼 힘에 겨워 아파와도 눈물이 앞을 가려와도 갖지 못한 내 사랑 앞에도 나 이 노래 들으면서 4부로 넘어갈게요. 잠시라도 곁에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레이로 이레이로 요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레이로 이레이로 요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자 컬투쇼 컬투 영감의 원태연 유미 씨와 함께 4부에 물려합니다. 요! 자 문자가 나와 있네요. 네 유미님 6578님입니다. 유미님 브라질에 사는 김학경이라고 아세요? 군대 고참인데 2000년도에 앨범 들려주면서 자기가 아는 분 노래라고 구매하라고 했어요. 그 후로 팬이 되었네요. 어, 아세요? 브라질에 사는 네네 제 김대경 동생 김학경 누구? 동창 동생 아, 동창의 동생 김학경 친한 사이인가요? 아 지금 연락 안 한 지 좀 됐죠? 네 너무 오래됐죠. 어. 예. 이런 분 챙겨야지. 무슨 뭐야 할아버지야 아버지야 뭐야 이분을 챙겨야지. 어떻게 이렇게 됐어 이번에. 정은정 씨 오늘 방청 왔어요. 원태현님 시집으로 사랑 연결되어 오늘 결혼 20주년입니다. 와 어디 계세요? 어 저기 계십니다. 마이크를 들어봅니다. 마이크 끝에. 와 원태현 씨가 저 두 분의 사랑에 왜? 시집으로 아니 들어봐야죠 이제. 자,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원태현 시집하고 뭐가 또 사랑 연결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네 저희 대학교 때 만났는데요. 이제 그때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세이클럽으로 만났었거든요. 세이클럽 와. 네. 동생 대타 제가 독수리타로 치다가 만나가지고 이제 세 번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아 인연이 아닌가 보다 했는데 어? 제가 이제 그때 동아구연 배우러 다녀서 네. 서점 가서 이제 책 사다가 원태현 선생님 시집을 샀어요. 난 가끔가다 그거. 원을 아 손끝으로 오늘 물어봐 그걸 뺀 나머지만큼 널 사랑해 그거 그걸 줬어요. 처음 만난 날 세 번 틀어지고 나서 이제 처음 만나는 날 그것도 대전에 이제 극장이 두 개 있었는데 저는 다른 쪽 극장을 가고 신랑은 반대쪽에는 옛날 어머, 극장을 가가지고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요? 네네네 전화로만 그렇게... 저희가 다섯 번 하고 엇갈렸구나. 네네 와.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날 처음 만난 게 그 대전에 있는 계룡문고였나? 네, 거기서 이제 만났는데 그때 사는 시집이 원태현 선생님 시집이었거든요.
그게 아직 저희 집에 있는데 옷이 이제 오늘 몰라가지고. 아, 그, 근데 그걸 네. 갖고 계신 거예요 아직까지? 네. 그 시집이 이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계기로 해서 계속 이제 서점에서 만나면서 서점 데이트. 와. 네. 아, 말로만 동, 듣던 서점 데이트. 동화책 같이 복사하고 같이 동화. 남편도 할 얘기가 있나 봐요. 저는 이제 그때 저 시집을 처음 받아서 읽었는데 예. 처음 읽게 된 시집이죠. 원태인 저 시인님의 그 책을 절절하잖아요. 예, 읽게 됐어요. 감수성이 그냥 아주. 예. 예.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아~ 야~ 목소리만 듣고 사랑에 빠지신 거야. 여자분 목소리 듣고. 아니 여자분이 더. 뭐, 아~ 그래요. 그죠. 자, 그, 아, 그럼 남자분이 있겠지. 여자분이 나오셔서 울림파 울림파 한번 돌려주실래요? 제발. 그 인연이 딱 있으시니까 딱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나오십시오. 예, 이쪽에 딱 나와서 한번 돌려주시면 자 원태현 씨 때문에 그 시집 때문에 나름 사랑이 발전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예, 상황입니다. 네네. 자 돌려주세요. 세게. 오 살살 돌려서. 살살 돌려서. 살살 돌려서 괜찮아. 살살 돌려도 괜찮아. 아!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와 역시. 역시 나왔어요 나왔어요. 저는 원태현 씨가 이렇게 뛰면서 좋아하는 걸 처음 봅니다. 팔짝팔짝 뛰셨어요. 예, 예. 네. 점프하는 걸 처음 봤어요. 와. 자, 일단은 2022년 올해에 나왔던 신곡 사랑은 죽었다. 네. 이 가사 쓰신 우리 작사가 원태현 씨? 예, 예, 예. 네. 이거 언제 이런 가사가 툭 튀어나오던가요? 제가 작사가 생활이 27, 28년 됐는데 한 달 8일 9일 걸렸거든요. 2주 보통 작사가는 한 일주일 정도잖아요.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2주면 긴 거야. 근데 나왔어. 나왔는데 되게 좋아. 그리고 다음날 녹음 다음날 녹음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예로는 왜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는 제 가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어떻게 그렇게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음료회사 CF 정우성 씨, 전지현 씨, 네, 예, 예, 예. 뮤직비디오 말 좀 빨리 해주면 안 됩니까? 근데 지금 유민은 혼자 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 그랬는데 이걸로는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녹음실 가서 녹음을 접었어요. 아, 그래서 가사를 다시 쓴 거야?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바보도 너랑 못해. 와. 야, 갑자기 이렇게 가수는 가수네요. 몰입하기가 참 쉽지 그러니까요. 않은데 하나의 네. 진짜 무슨 드라마를 그냥 그러니까요. 노래로 그냥 읊어내는 것 같아요. 김민호 씨가 지금 와 이게 뭐예요? 눈물 나네. 아 진짜 감정을 이렇게 금방 잘 잡으시네. 어. 작사가가 이렇게 펄짝펄짝 뛰는데. 원래 이렇게 뛰셨어요. 가수분이라 이렇게 이런데 나온 것도 처음이지만 옆에서 내 노래 부르니까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네요. 어땠어요? 노래 들으시는데 바로 옆에서 제일 가까이서 들으셨잖아요. 아니 뭐 말 좀 빨리 해요. 오직 하면 그랬었겠니. 아니면 라디오를 글로 방송할 수는 없잖아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신윤이님께서 가사랑 목소리가 정말 절절하네요. 아픈 감정에 제대로 몰입됩니다. 저 유미 씨는 뭐 싱어웨이에서도 그렇지만 그 전에 뭐 사랑처럼 그 뭐 우무한에다 그 노래도 들 와 어떻게 이렇게 애절하게 노래를 부를까. 유미 씨만의 딱 그 마치 사람이 그 지문 같은 느낌. 유미 씨만의 목소리. 멋있는데요?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0270님께서도 유미 씨 천상의 목소리 너무 애절하고 언제나 가슴 울리네요. 공치사 하나님 충주의 딸 유미. 충주의 딸. 역시 레전드. 역시 레전드. 충주 야. 0042님께서 돌렸다 치고 라이브 또 들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라이브는 또 해도 가능하죠. 근데 뒷부분에 브릿지 이제라고 하는데 막 몰아치는 거 잔잔. 지금 누가 손을 들고 있었고요. 예 예. 박태현 씨 왜 손을 들고? 가사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좀 있어가지고. 예, 예. 가사에 대해서요? 손 내리고 하면 됩니다. 이 가사가 이제 사랑 참 눈물 없이 못할 짓. 그렇지 못할 짓. 내가 이거를 김태현 씨한테 제일 먼저 들려드렸는데 짓이 안 들려. 나 지시 좀 안 들리더라고 나 진짜. 제목을 지시라고 그러지 그래서 내가 끊어버렸어 그냥. 저는. 네 제목을 지시라고 하지 그랬어요. 둘째 줄에 이 가사 이 곡이 가사를 먹는 곡이 있거든요. 뭘 써도 가사가 쑥쑥 들어가. 그래서 처음에 세게 했는데 정말 이상한 곡이었어 이게 진짜로. 근데 두 번째 줄 네 번째 줄을 유미가 제가 내가 이 가사 몇 개 썼니? 총 정확히는 8개고 근 10개를 다 제가 한 줄만 요거 그냥 한 마디 요거만 고쳐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10개를 썼다고? 네 10개는 아니야 한 8개 썼는데 와 거기에 있는 두 줄을 유미가 갖다 붙인 거야. 그랬더니 가사가 확 살더라고. 그리고 나는 제가 좀 약간 이 편협해요. 그래갖고 작곡가가 좀 바꾸자고 하면 바로 바꿔야 되는데 유미가 지켰어요 이 가사는. 그래서 나온 곡이구나. 전 뭐 시간만 한 달 8일 잡아먹었지 별로 한 거 없어요. 아니 근데 그 요번 작업하면서 왜 원태현인지 정말 너무 감동 많이 받았고 네.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작품을 하니까 네. 그 이름을 얻는 거구나 그럼요. 라고 생각해서 저도 정말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네. 예. 김종삼님께서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부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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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부르나요 부르나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신답니다 여러분들. 예 무대로 모실게요. 이미 뭐 신곡 홍보는 했고 나왔으니까 그럴까요? 이제 돌림판은 의미가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김종삼씨 감사해요. 덕분에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듣습니다. 자, 요 가사도 원태현씨가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와 저작권 많이 나오겠네요. 7천원 벌었다 7천원 그래. 박수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
있어. 제발 용서 마세요. 오늘 나 당신을 버리려고 해. 제발 얼굴을 들어봐요. 나를 위해서 참아왔던 아픈 사랑으로 나를 잡아줘. 지금도 눈물을 참고 있나요?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며 참아온 모든 이 사절을 오늘 다 버려. 언제 들어도 좋아요 이 노래는. 아 뭔가 진짜 애절해요. 가사를 대충 쓸 수가 없어 저렇게, 노래를 저렇게 하면. 그렇죠. 진짜 아니 뭐 어떤 가사는 없어. 대충 떴어요? 네. 대충 쓴 것도 있죠. 어떻게 사람이 다 잘해. 아 최영민님께서 없는 추억도 떠오르게 하는 노래예요. 사랑 언제나 목마르다 너무 좋아요라고. 이 카피가 떠오릅니다. 그 더빙하신 거 그 정우성 씨가 한 건가요, 그죠? 노래 딱 나오고 나면 이제 광고에서 2% 부족할 때 그게 딱 나오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와, 이 778한 2% 부족한 게 아니라 감동이 넘쳐납니다. 오늘 좀 울고 가야겠네요. 아, 곽대희님께서 갱년기라 그런가 눈물이 나네. 감수성이 풍부하신 거죠. 네. 예, 갱년기라뇨. 이 노래가 너무 잘 됐는데 수입이 0원이었어요? 네? 이거 완전 잘 됐잖아요, 이 노래. 그러니까. 근데 제작비가 뭐 너무 많이 어마무시해요. 뮤직비디오를 두 편인가가 나오고 네. 두 편 끝날 때 투비 컨티뉴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3편을 기대했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작비가 없어서 못 찍었나? 이건 어쨌든 그 최 씨는 혹시 처음에 음반 내고 정산 다 받으셨어요? 제일 처음에 예. 신인 때요? 예. 못 받았어요. 저도 첫 책이
뭐 사람들은 150만 원 나갔다고 하는데 저도 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진짜 문화 후진국에 이런 쪽으로 보면 그렇지. 이건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제작비가 이제 그렇죠. 제된 다음부터 그렇죠. 수익이 그렇죠. 발생하는 거니까 그때 뭐 몇십억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 돈을 손익분기점 그러고 나서 수익이 생겼을 때 나누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예. 뭐 어떻게 알아? 회사에서 수익이 계약서에 그렇게 아니 수익이 어떻게 언제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 아이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런 DJ 네가 어? 야 이거 심각합니다. 내가 그 돈을 받아달라고? 그 말고 이제 이런 또 받아드립니다. 이런 풍토가 없어져야 됩니다. 너만 돈 벌어. 너만 돈 벌어. 내가 뭐 제작자냐? 에이 광고라 드릴게요. 광고요. 저 원태현 씨, 네. 이 노래 한번 더 나가잖아요. 이거 봐요.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뭘 설명이냐? 끝나는데 지금 갑자기. 아, 이제 끝난 거야 이거? 예, 예, 이제 끝나. 언제 끝났어?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이제 끝난다고. 예. 아, 이제 아직 안 끝났어. 근데 너무 재밌다고 지금 설태한 씨께서 작가님 스디로 한번 나와주세요라고. 스페셜 DJ로 나와달라는 예. 요청이 있는데. 들어왔습니다. 방송 놈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 나도 싫어요. 그러니까 이 프롬의 글씨체 중에서 가장 큰 글씨로 안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넌 지금 몇인지. 넌 지금 몇인지. 지금 난 어딘지. 어. 아, 누군지. 이래서 내가 못 외우는 거야. 내가 쓴 게 아니거든. 정확해. 여기를 유미가 내가 쓴 거 찍어 놓은 거야. 아, 그 얘기야. 네, 그리고 최미선 씨가 몇 곡에 7천 원인 거였는데 아까 농담이었습니다. 원태현 씨가. 네, 저작권료는 뭐 그냥 농담을 하신 얘기예요. 저작권 얘기. 그리고 여기. 농담이었습니다. 너 때문에 나를. 아. 나 때문에 너를. 알아서 하다 가, 그냥. 어이없어 웃는지. 자 유미 씨와 원태현 씨였습니다. 유미 씨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원태현 씨 말고 또 혼자 네. 따로 나오세요. 많이 답답하셨죠? 네. 아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작품자와 함께 이렇게 노래할 수 있고, 예 네. 새로운 바이브 너무. 근데 네. 저 옆에서 보다 보니까 원태현 씨 약간 천재들 아, 천재기가 느낌이네. 있죠. 네. 그렇죠. 자, 아, 천재 같아요 지금. 나중에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코너 하나 합시다. 네? 원태현 씨와 함께하는 한 달에 한 번. 음문서다. 네. 아, 안 됩니다. 방송놈들이 안 된다고 하는군요. 예. 나도 바빠요.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황채연 씨 고생하셨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아, 저도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 행복하세요. 땡큐. 에러.